2004년 드디어 우주탐사선 카시니호가 56개의 위성을 가진 토성의 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여건들이 포착된 것이다. 우리 은하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다음 문화는 한층 더 궁금해진다. 지구와 닮은 행성은 과연 존재할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인지 의구심을 품어왔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해답에 근접해 있다. 머지않아 외계 유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부 과학자들의 믿음이다. 10년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 주면 더 좋겠지만요. 그거야 빠를수록 좋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을 머나먼 이웃 은하에서가 아닌 가까운 우리 태양계 안에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극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외계인들을 찾기 위해 탐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가상의 우주선을 타고 우리 태양계 내 7곳을 돌아보며 외계 생명체들의 존재 유무와 또 그들의 모습을 알아보자. 이 외계의 영토들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다. 일반적인 생물들은 절대로 버텨낼 수 없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들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할지도 모른다. 지구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만 특별한 환경 조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 수백만 종의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하게 된 것은 풍부한 햇볕과 따뜻한 물,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대기권 덕분이었으며 이것들은 오로지 지구에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결론짓고 그 이론을 우리 태양계 전체에 일반화시켰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햇빛과 온도가 극히 열악한 장소들을 수색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이곳에도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유기체들은 극한 미생물이라고 불린다. 어떤 미생물들은 빛이나 산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또 어떤 것들은 과도한 기압 속에서도 생존하고 있었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 생명력이다. 남극을 예로 들어보자. 이 척박한 동토를 수년간 연구한 결과 학자들은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지 회의를 품게 됐다. 하지만 1999년 한 탐험대가 얼음 속 2m 지점에서 돌덩어리를 채굴해냈는데 여기서 놀랄만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 돌을 쪼개자 그 안에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섭씨 영하 56도 혹한의 얼음 속에서도 생명력은 번성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물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물론 캥거루 같은 건 아니고 단순한 형태의 원시 생물들이죠. 이들은 극저온이나 극고온 또는 엄청난 기압이나 수압 속에서도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사능이 높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생명체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경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렇게 지구의 극저권 속에도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면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태양계나 또는 우리 지구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는 데마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성들에 엄청난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중 일부에는 지적 생명체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모두 원시 극한 미생물로 시작되었다. 지구 역시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죽은 상태였다. 하지만 생겨난 지 10억 년이 지났을 때
지구는 우주 파편들과 무자비하게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지구의 표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펄펄 끓는 용광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단 태양계가 안정되자 지구는 식어가기 시작했고 물이 생겨나며 생물들의 안식처로 변모했다. 1953년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스탠리 밀러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간단한 실험으로 설명했다. 그는 원시지구의 대기를 모방하기 위해 물과 수소, 메탄, 그리고 암모니아를 혼합했다. 그리고 나서 번개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그 혼합액에 전기 불꽃을 일으켰다. 이 실험 결과는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의 구성물질,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이다. 만약 번개로 인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나게 됐다면 다른 행성들에는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주 탐사선을 통해 우리 태양계 전역에서 밀레의 실험에 쓰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엔 생명체의 제일 필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라면 예외 없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죠.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을 생명체 존재의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우주 사파리의 행선지는 7곳이다. 물이 풍부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위기인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생명체든 지구의 생물들과 비슷하게 시작됐겠지만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이제 인간의 상상력이 불을 지핀 곳부터 찾아가 보자. 바로 지구 옆에 있는 화성이다. 우리가 생명체를 찾고 있는 행성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화성인들이 발견된다면 제일 먼저 보게 될 사람은 나사의 화성 탐사대 책임 연구원인 스티븐 스콰이어 수박사다. 화성은 그 어느 행성들보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화성이 아마 지구와 가장 비슷할 거라고 알려져 왔죠. 대기권과 사계절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화성은 지구와 아주 닮았다. 하지만 인간은 화성에서 살 수 없다. 지구에 비해 10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 안에서 나쁜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곁에는 소행성대가 있는데 화성의 대기층은 그것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얇다. 소행성들은 끊임없이 화성의 표면을 공격한다. 거센 바람으로 화성에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전체 행성은 몇주 만에 모래 속에 파묻힌다. 8km 높이에 달하는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한다. 낮에는 적도의 기온이 섭씨 0도이지만 야간에는 영하 70도까지 곤두박질 친다. 데이비드 그린스프는 덴버 자연과학박물관의 우주생물학 큐레이터다. 그는 화성이 조금만 컸어도 더 따뜻한 행성이 됐으리라고 말한다. 추운 날 아침 커피를 사올 때 보면요, 작은 컵은 빨리 식는 반면 좀 큰 컵의 커피는 훨씬 더디게 식죠. 부피가 클수록 냉기가 침투하는 바깥 면으로부터 차단되어 내부가 쉽게 식지 않습니다. 행성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행성일수록 일찍 식게 됩니다. 지구처럼 큰 행성은 식는 데 수십억 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추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언제나 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형의 모습이 생명체의 존재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산맥과 화산들, 깊은 계곡들이 역동적으로 펼쳐진 경치는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화성에 바다와 강이 있으며 심지어는 운하도 있다고 생각했다. 생명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화성인들이 직접 건설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화성을 관측한 뒤 운하들을 지도로 만들어 발표했고 이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어 그들이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지적 생명체가 저쪽이 아닌 이쪽에 있었던 거죠.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것에다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로엘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가 전송한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닐까? 화성인들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화성의 상공에서 표면을 내려다보니 이 붉은 행성이 그리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놀라운 구조물들을 세울 수 있는 화성인들은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위계 생명체를 찾아 우리 태양계 안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머릿속엔 위계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늘 있었다. Consciousness. I was on a table. 우리 지구인들과 비슷할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두 팔과 두 다리에 코와 입이 있고 유머 감각이 부족하고 영화에서는 항상 이렇게 묘사되곤 하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지구의 문명탐사연구소의 선임 천문학자인 세스 쇼스탁은 외계의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일에 헌신해왔다. 외계인들이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지구상의 생물들만 봐도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런 급조건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196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화성에 10번이 넘게 탐사선을 보냈다. 첫 번째 전송되어온 사진 속 황량한 모습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비록 화성인들이 만든 운하는 없었어도 화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잡힌 것이다. 이 붉은 행성이 한때는 푸른 행성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화성인을 찾는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나사는 화성의 로봇 우주선인 피닉스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임무는 화성의 동토를 뚫고 1m 땅속 토양을 채취하는 것이다. 나사에선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물론 상상 속의 초록 화성인을 만나진 못하겠지만 그 대신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은 아마도 물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지하 생물일 가능성이 크다. 뉴멕시코의 용암동굴에 서식하는 생물들처럼 미네랄을 먹고 사는 유기체일 수도 있다. 사소한 발견이라도 엄청난 사실을 암시할 수 있다. 즉,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행성에도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미생물만 발견된다면 하물며 그것이 몇십억 년 전에 살았고 지금은 죽은 것일지라도 중대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다면은 생물이라는 것이 꼭 지구에만 기적적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주 어디에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성을 둘러보았다. 이제 우리의 사파리는 좀 더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곳으로 향한다. 정말 기상천외한 생명체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 태양계 안에 위계 생명체를 찾아 나선 우주선은 이제 화성 근처의 운석대를 지나친다.
여기서부터는 목성의 영역이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엔 확실히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 이유는 독가스와 엄청난 중력 때문이다. 목성은 아주 추울 뿐 아니라 대기층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두껍습니다. 대기는 암모니아와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것들이요. 하지만 목성에는 지금까지 60개 이상의 위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눈에 보기에 이 위성들에서 생명체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들의 대기층은 워낙 희박하고 극도로 춥다. 칼리스토 위성의 기온은 섭씨 영하 250도나 된다. 탐사선 보이저호와 갈릴레오호는 이들 위성의 표면에서 얼음밖에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의 여지는 있다. 이오는 목성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위성 중 하나다. 1979년 나사에서 이오 위성으로 보이저 1호를 보냈는데 이때 이 표면이 거대한 화산들로 이루어진 사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표면이 항상 화산재로 뒤덮여 있죠. 그렇다면 이 극저온의 위성 내부는 어떻게 해서 달구어지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목성으로부터 받은 중력 때문이다. 이 거대 행성은 위성들을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긴다. 위성이 다가갈수록 중력은 더 강해진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길쭉하게 늘어날 정도다. 그런데 이 위성들 중 일부는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공전하면서 목성에 가까워질수록 표면은 늘어난다. 그리고 멀어질 때 위성의 표면은 다시 원형으로 복원된다. 이런 끊임없는 변화가 내부 깊은 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막대기 두 개를 같이 비비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목성의 중력이 이온 내부에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화산의 연기와 물 부족으로 이온은 생명체가 살기엔 부적합하다. 하지만 목성의 다른 대형 위성들은 내부에서 열을 발생할 만큼 목성과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표면은 안정되어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 특히 그중 세 개는 위계 생명체가 존재할 만하다.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은 칼리스토이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마치 달과 비슷하다. 소행성들과 잦은 충돌로 무수한 크레이터가 생겨났다. 또 그 영향으로 잠시나마 표면에 얼음이 녹는다면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 그런데 1998년 갈릴레오호가 칼리스토의 지하에서 무엇인가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내부 중심의 방사성 암석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 열을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열로 인해 내부의 얼음이 녹는다면 칼리스토의 지하에는 대양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대양은 곧 생명체의 존재를 시사한다. 목성에 가까워지자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가 보인다. 가니메데 역시 상처투성이다. 봉우리들의 울퉁불퉁한 모양이 타이어의 홈같이 보인다.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크레이터인데 크기가 5km에 달한다. 아마도 서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진들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지구의 빙하와 아주 유사한 움직이는 빙하가 포착된 것이다. 가니메데의 움직이는 빙하들은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칼리스토처럼 가니메데에도 해양이 있을 수 있다. 비록 200km 이상 얼음 속에 감춰져 있더라도 말이다. 세 번째 위성은 가장 흥미롭다. 에우로파는 셋 중 가장 목성에 가깝다. 목성에 가깝다는 것은 에우로파의 내부 중심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칼리스토나 가니메데보다 더 뜨거울 것이다. 하지만 에우로파의 표면은 몹시 춥다. 그래서 표면과 내부 사이에 적정 온도대만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에우로파의 두꺼운 얼음판에 나 있는 거대한 균열은 얼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지구의 북극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균열을 볼 수가 있다. 에우로파 내부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바다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의 두 배의 크기다. 에우로파의 이 균열들은 지구 외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물이 있다면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위성들의 내부에 정말 대양이 존재한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40억 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명체도 존재했을 수도 있죠. 일리 있는 이론입니다. 에우로파의 해양 환경은 지구의 해양 환경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생물이 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지요. 실제로 지구의 생물을 에우로파 바다에 풀어놔도 살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에우로파의 바닷물은 얼음물에 가까울 정도로 차가울 것이다. 그 이유는 15km에 달하는 표면 얼음층 두께로 햇빛이 전혀 투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콰도르 해안의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 이런 열악한 조건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태평양 수킬로미터 수심에서 생물학자들은 사관층과 개, 심지어는 오징어들의 떼가 무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생물들은 캄캄한 암흑과 극저온, 또 해저의 높은 수압에도 불구하고 번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먹이가 되는 박테리아는 태양 에너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저 바닥에서 분출되는 화합물을 취하는 종류다. 에우로파에도 이처럼 생물의 먹이 서술을 뒷받침하는 화산 분출구가 있을지 모른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나사에서는 에우로파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일부 학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얼음 로봇, 일명 크리오봇은 표면 얼음층을 뚫고 들어가 내부의 퇴적물을 채집하는 장비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얼음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얼음의 두께가 수십 미터짜리가 아니라 십수 킬로미터짜리라는 게 관건일 뿐이죠. 그리고 조명과 비디오 카메라가 달린 해저 탐사선을 내려보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바다에 사는 원시 생물체들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전혀 가늠할 길이 없다. 지구 생물들만큼 진화한 고등 생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미생물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에우로파가 따뜻했다면 춥다고 알려져 있는 곳의 사정은 어떨까? 또는 물 대신 독성 화합물질이 흐르는 호수들은 어떨까? 이러한 곳을 탐사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 깊숙이 더 들어간다. 빛과 열의 근원인 태양으로부터 수십억 킬로미터나 멀어졌다. 이제 목성을 지나 우리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을 향한다.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선 우리는 고리를 가진 토성의 상공을 지나면서 대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스의 소형들의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또 목성보다는 약하지만 토성의 중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사파리는 계속된다. 이곳에는 생명체라고는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토성의 고리 또한 위협적이다. 이것은 암석과 얼음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은 것은 설탕가루만한 반면 큰 것은 지체만 하다. 그런데 토성엔 위성이 많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56개이다. 우선 이들 중 하나의 위성에 가보기로 했다. 엔셀라도스는 지름이 500km 정도인 작은 위성으로 매우 춥다. 여기는 중력이 매우 약해
지구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엔셀라두스엔 대기층이라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 거의 전부를 우주로 도로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행성으로 꼽힌다.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는 이곳이 너무 추워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2005년, 7년간 우주를 떠돌던 카시니호가 마침내 이 작은 위성에 접근했을 때 이 우주계획의 선임 연구원인 캐롤린 포르코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다. 전송되어 온 바로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모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간헐천처럼 다량의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증기가 차가운 공간으로 분사되면서 물기둥을 만들고 있었다. 중력이라곤 거의 없는 곳이라 이 물기둥은 엔셀라두스 자기 몸체만큼 커지기도 했다. 페르코 박사도 이런 장면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장면을 포착하다니 우주 과학자로서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역에서 수증기가 눈처럼 수백 킬로미터 높이로 뿜어져 나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봤으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로 압축된다. 겉 표면은 얼어붙은 엔셀라두스도 내부에선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목성처럼 토성이 위성들의 행사하는 중력 때문에 내부에서는 마찰이 생겨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토대로 엔셀라두스의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니까요. 현재의 상태만 보자면 엔셀라두스는 수증기를 분출시킬 만큼 따뜻하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열과 액체 상태의 물. 그렇다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태양계 안 깊숙한 곳에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 지구의 온천을 살펴보자. 한때 우리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간헐천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물속에서도 미생물은 발견됐다. 물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을 먹고 사는 이 종류는 포열성 미생물이라고 불린다. 펄펄 끓는 물속에서도 이들은 서식하고 있었다. 엔셀라두스에도 이런 포열성 미생물이 있을까? 미생물을 찾아보기 위해 이 외계의 간헐천에 가까이 접근해보기로 했다. 표면 근처는 생명체가 살기엔 너무 춥다. 기온은 섭씨 영하 200도에 달한다. 하지만 지하의 뜨거운 물에서라면 카시니호는 엔셀라두스의 물기둥에서 이산화탄소 메탄을 검출했는데 이것은 지하의 생명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화합물이다. 옐로스톤의 미생물들이 온천수의 유기물을 먹고 사는 것처럼 말이다.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는 추측은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간단한 유기화합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우주 생물학자들의 최대 관심거리인 그것을 먹고 사는 외계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엔셀라두스도 놀라웠지만 토성의 다른 위성 타이탄에서도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것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져 왔다. 타이탄의 일조량은 극히 적다. 지구의 약 1000분의 1 정도다. 탐사선들은 타이탄에서 얼음뿐 액체 상태의 물은 포착하지 못했다. 이곳의 기온은 섭씨 영하 200도로 얼음은 돌처럼 딱딱하다. 그렇다면 이 타이탄에 위계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놀랍게도 타이탄은 지구와 여러모로 닮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이다. 타이탄은 토성계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위성으로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그 표면 환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기를 이루는 성분이 지구와 닮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시겠지만 생명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지구의 원시 대기와 아주 닮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다이타는 포르코 박사 연구팀의 관심을 끌었고 이들은 2005년 카시니호에게 이곳에 착륙선 하위헌스호 투입을 명령했다. 역사상 최장거리 관측 임무가 주어진 셈이다. 하위헌스호는 산봉우리들과 평온의 사진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 후에 해안선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곧 수천 개의 호수의 모습이 잡혔다. 최선 호수 하나의 크기가 북아메리카의 5대 호보다 더 컸다. 위계 행성의 표면에서 액체가 감지된 것은 처음이었다. 마치 미네소타를 보는 듯하죠. 물로 된 호수가 아니고 액체 천연가스란 점만 빼면요. 하지만 액체 천연가스도 액체는 액체죠. 그리고 이건 진짜 눈이 아니다. 메탄으로 된 눈이다. 지구처럼 타이탄에도 날씨가 있다. 하지만 보기에만 같을 뿐 성분은 다르다. 심지어는 메탄 태풍도 본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메탄입니다. 메탄이 물과 똑같이 비를 내리고 증발하고 강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물이 하는 역할을 타이탄에서는 그대로 메탄이 하는 것뿐이죠. 여길 보고 타이탄이 어떨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엔 오렌지색 아즈나이가 가득하고 여기 하얀 것들은 단단한 얼음 덩어리고 타이탄의 환경에서는 돌 덩어리 같겠죠. 그리고 물 대신 액체 메탄이고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40억 년 전 지구에서 펼쳐졌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생명체를 태동 중이라고 말한다. 추운 곳에서도 화학작용은 일어납니다. 속도가 느릴 뿐이죠. 하지만 타이탄에 장장 40억 년 동안 화학 성분이 존재했다면 아마도 그동안 생물체가 생겼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전에 이해가 없었던 일이지만 액체 상태의 물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과학자들이 한가닥 희망을 품는 이유는 타이탄에는 대신 메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대체 연료로서 메탄은 모든 생명체에 유해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97년 멕시코만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이 얼음 같은 물질 속에도 2.5cm 길이의 진해 비슷한 벌레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 벌레들은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박테리아를 주식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은 것이라고 치는 것들 중에도 잠재적인 생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게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만 개발된다면 무한한 발전이 있겠죠. 그리고 타이탄의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하나 더 있다. 보호막이 되어줄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표면의 생물들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방사능에 강한 극한 미생물도 있다는 것이 지구에서 입증되었다. 학자들은 원전 폭발 사고로 핵 방사능에 오염된 체르노빌 지역에서 많은 생명체들을 찾아냈다. 이들은 부식해가는 유기물들을 먹어 치우며 방사능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타이탄에도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 타이탄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해 메탄이 주성분인 호수를 뒤져보면 화학물질을 먹고서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게 방사능의 내성을 가진 미생물들이 돌덩어리 같은 얼음에 붙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메탄을 먹는 미생물은 열을 방출해 얼음을 녹여 또 다른 생명체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 타이탄의 생물체가 특이한 종류일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세계를 돌아봤는데 예상보다 지구와 공통점이 많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계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곳을 둘러보았다. 극저온의 사막과 지하의 해양, 또 메탄호수를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돌아볼 것은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진 곳이다. 마지막 행성지인 금성을 향해 다시 지구 쪽으로 기술을 돌린다.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다.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할 것은 없다. 금성의 표면에 착륙하려면 빡빡한 황색 구름층을 통과해야 한다. 이 두께는 65km에 달하는데 성분은 전지성과 비슷하다. 이것은 대기압이 지구의 90배로 인간이 견뎌낼 수 없다. 지면에는 독특한 화산들과 용암이 넘쳐난다. 이것들이 이 행성 표면의 85%를 장악하고 있어 금성이 한때 거대한 해양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금성에는 온실 효과가 극도로 나타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바닷물은 증발해 수증기가 되어 다시 대기로 흡수되고 온실 효과를 증폭시키게 되는 겁니다. 수증기는 온실가스의 대표주자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바닷물은 증발되고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흡수되어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어 더운 것입니다. 기온이 섭씨 460도까지 치솟는 금성은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 오히려 더 뜨겁다. 지표면은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하다. 금성 표면에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뜨거운 가스 때문에 유기물들이 금세 분해돼버릴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금성의 지표면이 아니라 구름층을 살펴보러 왔다. 1982년 소련에서 금성 탐사선 베네라 14호를 발사했는데 50km 상공 구름층은 지표면보다 훨씬 시원하다는 사실이 감지됐다. 게다가 생명체의 가장 필수적인 성분까지 발견되었다. 바로 H2O다. 지금까지 지구 이외의 행성들에서 발견된 물은 모두 얼음 형태의 고체였다. 금성의 구름층에서만 특이하게 수증기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생명체의 인큐베이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금성의 구름은 동시에 고농도의 황산 덩어리다. 예전엔 황산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구의 가장 산성화된 물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됐다. 캘리포니아의 탄광에서였다. 철을 부식시키고 옷을 뚫어 사람 살을 녹일 만큼 강력한 황산 속에서 사는 생명체가 바로 호산성 미생물이다. 이 유기체는 황화철 같은 황화화합물 에너지원으로 하는데 철을 먹고 고농도의 황산을 배출한다. 금성의 구름층에도 이런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주생물학자 데이비드 그린스푼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금성의 구름층에도 유황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유기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유황은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자외선을 흡수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성에도 자외선이 이용되어 화학물질을 더 높은 에너지원, 즉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는 일종의 광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계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 고온과 엄청난 기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명체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농도의 산성 환경에서도 버텨야 한다. 아마도 캘리포니아 탄광 지역의 호산성 미생물보다 더 생명력 강한 변 형태일 수도 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소들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의 구름층에 생명체가 어떻게 살겠어 하고 속단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나 또는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창조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는 반드시 해답이 발견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파랗고 시원한 청정지역인 지구로 돌아오면서 지구가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극한 미생물들은 우주 원시 생명체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또 그것이 생명체의 대표적 형태일 수도 있다. 위계 생명체들은 원시적인 모습에서 진화했을까? 우주의 지적 생명체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지구의 문명 탐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40년 이상
우주 생명체의 존재에 관해 연구해 왔다. 선임 천문학자인 세스 쇼스탁은 외계 생명체들의 신호를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외계 신호를 가려내기 위한 관찰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무선 전파 연구죠.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안테나들을 만들어서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있을 법한 태양계 쪽으로 맞춰놓았습니다. 이런 무선 송신기를 만들 만큼 지능이 발달한 외계인들이 있어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이것은 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외계 여행이다. 천문학자들은 최근 태양계 외부 행성에서 발하는 빛을 탐지해 이들의 화학적 성분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구 생명체들의 구성물질 중 하나인 RNA 행성을 돕는 요소들도 발견했다. 또 유럽의 한 천문학팀은 20광년 떨어진 천층 자리에서 표면에 지구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고 추정되는 따뜻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1970년대에 발사한 넉 대의 우주 탐사선은 은하계를 항해하고 있다. 그중 두 대에는 우리 태양계의 지도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실었으며 나머지 두 대에는 우라늄 샘플을 실어 언어에 관계없이 그 부식 정도로 탐사선의 발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대에는 또한 가장 우주 보편적인 메시지가 실려 있는데 바흐의 곡을 포함한 음악이다. 금세 이들에게서 소식을 기대하지 말자. 이 지구에서 보낸 편지를 실은 탐사선이 다른 은하의 가장 가까운 행성에 도달하려면 8만 년이 걸릴 테니까 말이다.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의 생명체를 찾는 일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우주에는 미지의 행성들이 수십억 개나 존재한다. 그들 하나하나마다 모두 생명체, 특히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은 그야말로 인간에겐 가장 본능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다면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우리 은하든 아니면 미지의 은하든 그 어딘가에도 그 무엇, 아니 그 누군가 은하수를 보며 이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아 우리 태양계 안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머릿속엔 외계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늘 있었다. I was on a table. 우리 지구인들과 비슷할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두 팔과 두 다리에 코와 입이 있고 유머 감각이 부족하고 영화에서는 항상 이렇게 묘사되곤 하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지구의 문명탐사연구소의 선임 천문학자인 세스 쇼스탁은 외계의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일에 헌신해왔다. 외계인들이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지구상의 생물들만 봐도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런 급조건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196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화성에 10번이 넘게 탐사선을 보냈다. 첫 번째 전송되어 온 사진 속 황량한 모습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비록 화성인들이 만든 운하는 없었어도 화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잡힌 것이다.
이 붉은 행성이 한때는 푸른 행성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화성인을 찾는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나사는 화성인 로봇 우주선인 피닉스 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임무는 화성의 동토를 뚫고 1미터 땅속 토양을 채취하는 것이다. 나사에선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물론 상상 속의 초록 화성인을 만나진 못하겠지만 그 대신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은 아마도 물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지하 생물일 가능성이 크다. 뉴멕시코의 용암동굴에 서식하는 생물들처럼 미네랄을 먹고 사는 유기체일 수도 있다. 사소한 발견이라도 엄청난 사실을 암시할 수 있다. 즉,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행성에도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미생물만 발견된다면 하물며 그것이 몇십억 년 전에 살았고 지금은 죽은 것일지라도 중대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생물이라는 것이 꼭 지구에만 기적적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주 어디에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성을 둘러보았다. 이제 우리의 사파리는 좀 더 극한의 환경을 가 2004년, 드디어 우주탐사선 카시니호가 56개의 위성을 가진 토성의 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여건들이 포착된 것이다. 우리 은하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다음 문화는 한층 더 궁금해진다. 지구와 닮은 행성은 과연 존재할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인지 의구심을 품어왔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해답에 근접해 있다. 머지않아 외계의 유토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부 과학자들의 믿음이다. 10년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 주면 더 좋겠지만요. 그거야 빠를수록 좋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을 머나먼 이웃 은하에서가 아닌 가까운 우리 태양계 안에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극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외계인들을 찾기 위해 탐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가상의 우주선을 타고 우리 태양계 내 7곳을 돌아보며 외계 생명체들의 존재 유무와 또 그들의 모습을 알아보자. 이 외계의 영토들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다. 일반적인 생물들은 절대로 버텨낼 수 없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들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할지도 모른다. 지구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만 특별한 환경 조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 수백만 종의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하게 된 것은 풍부한 햇볕과 따뜻한 물,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대기권 덕분이었으며 이것들은 오로지 지구에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고 그 이론을 우리 태양계 전체에 일반화시켰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햇빛과 온도가 극히 열악한 장소들을 수색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이곳에도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유기체들은 극한 미생물이라고 불린다. 어떤 미생물들은 빛이나 산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또 어떤 것들은 과도한 기압 속에서도 생존하고 있었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 생명력이다. 남극을 예로 들어보자.
이 척박한 동토를 수년간 연구한 결과 학자들은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지 회의를 품게 됐다. 하지만 1999년 한 탐험대가 얼음 속 2m 지점에서 돌덩어리를 채굴해냈는데 여기서 놀랄만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 곳으로 향한다. 정말 기상천외한 생명체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 태양계 안에 위계 생명체를 찾아 나선 우주선은 이제 화성 근처의 운석대를 지나친다. 여기서부터는 목성의 영역이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엔 확실히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 이유는 독가스와 엄청난 중력 때문이다. 목성은 아주 추울 뿐 아니라 대기층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두껍습니다. 대기는 암모니아와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것들이요. 하지만 목성에는 지금까지 60개 이상의 위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눈에 보기에 이 위성들에서 생명체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들의 대기층은 워낙 희박하고 극도로 춥다. 칼리스토 위성의 기온은 섭씨 영하 250도나 된다. 탐사선 보이저호와 갈릴레오호는 이들 위성의 표면에서 얼음밖에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의 여지는 있다. 이오는 목성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위성 중 하나다. 1979년 나사에서 이오 위성으로 보이저 1호를 보냈는데 이때 이 표면이 거대한 화산들로 이루어진 사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표면이 항상 화산재로 뒤덮여 있죠. 그렇다면 이 극저온의 위성 내부는 어떻게 해서 달구어지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목성으로부터 받은 중력 때문이다. 이 거대 행성은 위성들을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긴다. 위성이 다가갈수록 중력은 더 강해진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길쭉하게 늘어날 정도다. 그런데 이 위성들 중 일부는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공전하면서 목성에 가까워질수록 표면은 늘어난다. 그리고 멀어질 때 위성의 표면은 다시 원형으로 복원된다. 이런 끊임없는 변화가 내부 깊은 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막대기 두 개를 같이 비비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목성의 중력이 이온 내부에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화산의 연기와 물 부족으로 이온은 생명체가 살기엔 부적합하다. 하지만 목성의 다른 대형 위성들은 내부에서 열을 발생할 만큼 목성과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표면은 안정되어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 특히 그중 세 개는 위계 생명체가 존재할 만하다.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은 칼리스토이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마치 달과 비슷하다. 소행성들과 잦은 충돌로 무수한 크레이터가 생겨났다. 화성이다. 우리가 생명체를 찾고 있는 행성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화성인들이 발견된다면 제일 먼저 보게 될 사람은 나사의 화성 탐사대 책임 연구원인 스티븐 스콰이어스 박사다. 화성은 그 어느 행성들보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화성이 아마 지구와 가장 비슷할 거라고 알려져 왔죠. 대기권과 사계절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화성은 지구와 아주 닮았다. 하지만 인간은 화성에서 살 수 없다. 지구에 비해 10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 안에서 나쁜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곁에는 소행성대가 있는데 화성의 대기층은 그것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얇다. 소행성들은 끊임없이 화성의 표면을 공격한다.
거센 바람으로 화성에 모래폭풍이 일어나며 전체 행성은 몇주 만에 모래 속에 파묻힌다. 8km 높이에 달하는 회오리바람이 불기도 한다. 낮에는 적도의 기온이 섭씨 0도이지만 야간에는 영하 70도까지 곤두박질친다. 데이비드 그린스프는 덴버 자연과학박물관의 우주생물학 큐레이터다. 그는 화성이 조금만 컸어도 더 따뜻한 행성이 됐으리라고 말한다. 추운 날 아침 커피를 사올 때 보면요, 작은 컵은 빨리 식는 반면 좀 큰 컵의 커피는 훨씬 더디게 식죠. 부피가 클수록 냉기가 침투하는 바깥면으로부터 차단되어 내부가 쉽게 식지 않습니다. 행성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행성일수록 일찍 식게 됩니다. 지구처럼 큰 행성은 식는 데 수십억 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추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언제나 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형의 모습이 생명체의 존재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산맥과 화산들, 깊은 계곡들이 역동적으로 펼쳐진 경치는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화성에 바다와 강이 있으며 심지어는 운하도 있다고 생각했다. 생명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화성인들이 직접 건설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화성을 관측한 뒤 운하도를 지도로 만들어 발표했고, 이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어 그들이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지적 생명체가 저쪽이 아닌 이쪽에 있었던 거죠.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것에다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잊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로엘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가 전송한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닐까? 화성인들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화성의 상공에서 표면을 내려다보니 이 붉은 행성이 그리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놀라운 구조물들을 세울 수 있는 화성인들은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돌을 쪼개자 그 안에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섭씨 영하 56도 혹한의 얼음 속에서도 생명력은 번성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물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물론 캥거루 같은 건 아니고 단순한 형태의 원시 생물들이지요. 이들은 극저온이나 극고온 또는 엄청난 기압이나 수압 속에서도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사능이 높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생명체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경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렇게 지구의 극저권 속에도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면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태양계나 또는 우리 지구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는 데마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성들에 엄청난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중 일부에는 지적 생명체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모두 원시 극한 미생물로 시작되었다. 지구 역시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죽은 상태였다. 하지만 생겨난 지 10억 년이 지났을 때 지구는 우주 파편들과 무자비하게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지구의 표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펄펄 끓는 용광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단 태양계가 안정되자 지구는 식어가기 시작했고 물이 생겨나며 생물들의 안식처로 변모했다. 1953년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스탠리 밀러는 지구에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간단한 실험으로 설명했다. 그는 원시지구의 대기를 모방하기 위해 물과 수소, 메탄, 그리고 암모니아를 혼합했다. 그리고 나서 번개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그 혼합액에 전기 불꽃을 일으켰다. 이 실험 결과는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의 구성물질,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이다. 만약 번개로 인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나게 됐다면 다른 행성들에는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주 탐사선을 통해 우리 태양계 전역에서 밀레의 실험에 쓰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엔 생명체의 제일 필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라면 예외 없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죠.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을 생명체 존재의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우주 사파리의 행선지는 7곳이다. 물이 풍부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위기인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생명체든 지구의 생물들과 비슷하게 시작됐겠지만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이제 인간의 상상력이 불을 지핀 곳부터 찾아가 보자. 바로 지구 옆에 있는 동이 트고 해가 뜬다. 지난 50억 년 동안 매일 있어왔던 일이다. 황금빛 태양은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양은 너무 먼 존재다. 태양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태양의 역사는 130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주는 그렇게 탄생해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 우주에는 모두 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우리의 은하도 그중 하나다. 이 은하에는 또 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소용돌이 바깥쪽에는 작은 별들이 희미한 점처럼 퍼져 있다. 크지 않고 밝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별들. 하지만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과 금성은 엄청난 열을 내며 불타오르고 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의 영향을 덜 받는다. 차가운 우주 속에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행성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는 행성들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의 모든 생물은 태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태양은 지구의 생태계, 모든 동식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한낱 돌덩이에 불과할 것이다. 인류에게 있어 태양은 변치 않는 존재였다. 언제나 정확하고 한결같아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태양이 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달라지고 있어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절대 정지돼 있지 않아요. 늘 변화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지요. 현대의 태양관측소에서는 햇빛을 확장하고 여과시켜 눈부심 없이 태양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태양의 표면이다. 요동치며 끓어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거품 하나의 지름이 무려 1600km다.
또 태양 표면에서 나오는 열은 섭씨 6천도에 이르는데 이것은 바위도 증발시킬 수 있는 열이다. 태양은 거대한 별이다. 지구를 100만 개 채워넣어도 남을 정도로 크다. 그 거대한 태양의 표면에서 주기적으로 대형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원자폭탄 15개에 달하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모든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를 측정한 실험 중 대표적인 것이 19세기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의 실험입니다. 당시 그는 얼음 조각이 녹는 시간을 잰 뒤에 지상에 전달되는 태양열의 양을 가늠했습니다. 태양열을 측정하는 실험치고는 시시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윌리엄 허셜은 얼음 조각이 녹는 시간을 이용해 태양열 계산법을 개발해냈다. 얼음이 녹는데 29분이 걸렸습니다. 허셜은 이렇게 얼음이 녹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태양열의 기본값을 얻어냈습니다. 윌리엄 허셜의 이론은 이렇다. 지구에 얼음 한 조각이 녹았다는 것은 태양이 지구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는 얼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열을 발산했다는 뜻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반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천체 내에는 수많은 얼음 조각이 포진해 있다. 다 합치면 지구보다 더 큰 얼음덩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많은 얼음을 30분에 녹이려면 1조 와트의 천조배에 달하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간단하지만 놀랍게도 무척 정확한 계산이다. 오늘날 인공위성이 보내온 자료와 대조해봐도 오차가 크지 않다. 이건 상상조차 힘든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단 1초만 빌려온다고 해도 지구는 향후 100만 년 동안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량을 알아내긴 했지만 그 엄청난 에너지의 동력은 알 수 없었다. 윌리엄 허셜의 시대에 그것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20세기 중반까지 그 누구도 태양 에너지의 근원을 밝히지 못했다. 태양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태양에 석탄이 불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19세기 지구의 가장 흔한 연료가 석탄이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죠. 태양이 정말 석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엄청난 비극이 닥쳤을 것이다. 몇천 년 만에 모두 불타서 사라져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200년 전에 진지하게 다뤄졌던 가설이다. 당시엔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지구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학설이 제시되었다. 지질학자들이 암석층을 연구한 결과 지구의 역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구가 더 일찍 탄생했다면 태양도 그만큼 더 오래된 것으로 이해해야 했다. 이 암석의 지층을 분석해보면 수억 년 전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천문대 부근에서는 3억 년 된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 아래 1km 정도 분포된 지층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지층을 통해서 지구가 10억 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나이를 만 년으로 보았었죠.
지질학계의 주장이 맞다면 천문학자들은 태양열의 근원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태양을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게 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는 그로부터 100년이 더 걸렸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태양열의 비밀을 찾아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소다. 태양 에너지의 비밀은 바로 이 가스에 있다. 밤하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수소구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운이다. 어떤 것은 그 너비가 수백 광년에 이르기도 한다. 성운은 크고 새로운 별들의 빛을 받아 밤하늘을 밝게 비추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별이 탄생하는 일도 있다. 태양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별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곤 한다. There she is. Okay. So let's recenter on her. 여러 개의 성운을 관찰하다 보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조합해 볼 수 있다. 차갑고 어두운 구름 속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이런 차가운 구름들은 무척 안정된 상태입니다.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별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어떤 큰 충격이 가해져야 하지요. 진화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이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구름에 충격을 주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충격파는 안정된 구름의 균형을 깨뜨려 수소를 덩어리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곧 별의 씨앗이 된다. 수소 덩어리의 인력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수소들을 흡수하고 이 과정은 100만 년 정도 계속된다. 수소가 뭉치면서 온도는 올라간다. 아직 빛을 내지는 않지만 별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수소 덩어리는 점점 커져가며 제자리를 돌면서 훗날 태양계의 식구가 될 파편들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면에서 돌고 있습니다. 모두 한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바로 초기 행성들이 태양 둘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태양계가 모양을 갖추가면서 새로 태어난 별들은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일단 시작되면 급격하게 진행되어 돌이킬 수가 없다. 결국 그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융합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곧바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새로 태어난 별들은 금세 주위를 환히 비추게 되고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죠. 모든 게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별은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화학원소를 만들어내게 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은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물은 같은 원소로 시작되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는 수소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뭉쳐져 헬륨이 만들어진다. 간단한 합성 과정 같지만 이것은 극한의 환경에서만 가능한 얘기다. 수소 양성자를 결합시키려 하지만 모두 양전하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합쳐지게 하려면 온도를 높여 빨리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압력도 같이 높여야 하지요. 태양에서 뜨겁고 조밀한 부분은 핵분이다. 태양의 핵은 전체 부피의 2%도 안 되지만 질량으로는 절반이 넘는다. 온도가 1500만 도에 이르기 때문에 수소 양성자가 서로 세게 부딪히며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헬륨 핵 하나는 그것을 구성한 수소 양성자 4개보다 약간 더 가볍다. 아인슈타인이 밝혔듯이 그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과 같습니다. 빛의 속도 값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질량이 작더라도 아주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값이죠. 태양에선 1초에 500만 톤의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50억 년 동안 타올랐지만 그간 태양이 사용한 수소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핵에서 만들어진 빛은 표면으로 나오기까지 50만 킬로미터 이상을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빛은 빨리 움직이질 못한다. 태양의 중심부는 무척 빽빽해서 빛의 속도가 초속 1mm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는 20만 년이 걸린다. 하지만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겨우 8분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핵융합 에너지의 모습이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인류가 수소폭탄을 만든 것은 태양을 재창조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수소가 든 기구에 압력을 가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원리는 똑같다. The Sun. In 1958, Britain announced that she could produce this power in the laboratory in a machine called Zeta. There is a real prospect of unlimited energy from controlled thermonuclear fusion. 하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연구소에서 지구에 또 다른 태양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00배 느린 화면으로 보면 플라즈마에 압력과 열이 가해져서 태양의 핵에서처럼 극한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즈마는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들 같습니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제멋대로 움직이려 하죠. 그런 녀석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지구에서 이 입자들을 융합하려면 그 온도가 태양의 중심부보다 10배는 더 높아야 한다. 움직임이 빨라진 중성자들이 폭발을 일으키면 온도가 100만 도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바로 이때 핵융합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수년간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법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미래 세대에게 값싸고 깨끗하고 효과적이며 무제한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작은 원자로뿐이다. 몇 초만 사용할 수 있고 생산하는 양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 하지만 이보다 큰 차세대 원자로가 제작되고 있다. 새로운 원자로는 소비하는 양의 1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성공한다면 지구의 또 다른 태양이 되어줄 것이다. 발전소에서는 자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다. 또 다른 태양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어쩌면 융합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 5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건 태양의 열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건 열이 아니라 빛이죠. 실제로 태양은 우리의 하루 일과를 좌우한다. 우린 모두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이 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햇빛이 부족한 겨울에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임상 결과도 있다. 그것을 가리켜 계절성 정서장애라고 말한다. 계절성 정서장애는 가을에서 초겨울에 시작되는 우울증입니다.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완전히 회복되죠. 겨울이 되면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지죠. 태양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분 단위로 벌어지는 일도 있고 연 단위로 벌어지는 일도 있다. 이처럼 태양의 표면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제까지 우리는 태양의 힘과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인류가 수백 년 전부터 태양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다. 태양에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흑점은 태양 표면에 나타난 검은 부분들로 흑점 하나의 크기가 지구에 맞먹습니다. 이것이 오늘 촬영한 흑점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서 사진이 그렇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흑점의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는 되죠. 흑점의 중앙에는 다른 곳에 비해 어둡게 나타난다고 해서 암영부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놓고 본다면 실제로는 눈이 멀 정도로 밝은 곳이죠. 흑점은 안정돼 있질 않다. 이 화면에서 흑점의 가장자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들끓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400년 동안 이 흑점의 운동을 연구해왔다.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던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그 움직임을 발견해냈다. 태양 표면에서 검은 점이 끓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갈릴레이는 여러 날에 걸쳐 관찰하면서 그것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갈릴레이의 결론은 명쾌했다. 그는 태양이 자전하고 있고 양극보다 적도 쪽에서 더 빨리 돈다고 보았다. 갈릴레이의 이 발견은
태양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갈릴레이 이후 흑점의 운동과 변화에 대한 의문은 서서히 풀리게 되었다. 때로 태양에는 수백 개의 흑점이 나타났지만 어떨 때는 모두 사라지곤 했다. 이런 변화에는 법칙이 있었다. 태양의 흑점을 몇 년 동안 관찰해보면 11년을 주기로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단 하나의 점도 나타나지 않는 극소기에서 수백 개의 흑점이 나타나는 극대기가 되면 다시 흑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약 6년 뒤에 다시 극소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주기가 나타나는지, 흑점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태양의 흑점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태양의 흑점은 우리 주위의 다양한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하며 동물털에 굵게 하며 셀 수 없이 많지요. 만일 제 웹사이트에 둘러서 제가 올린 흑점 상태에 따라 주식 시황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흑점 상태를 보고하지 않으면 알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죠. 그 덕에 투자 잘해서 돈 벌었다면 제가 사례를 받아야 하겠죠. 태양의 흑점은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큰 차이를 주진 않는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시절은 300년이 지나서 발견되었다. 천문학자 로버트 몬더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수백 년간의 흑점 변화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19세기 후반에 로버트 몬더는 태양의 흑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우연을 발견하죠.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흑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흑점에 흑이 일부러 줄어 있었죠. 그는 그 시기를 몬더 극소기라고 부릅니다. 1645년에서 1715년까지 70년 동안 태양의 흑점은 거의 사라졌다. 태양의 주기를 좌우하는 엔진이 꺼져 있었던 셈이다. 시기적으로는 북반구에 긴 추위가 닥쳤던 소빙하기와 거의 일치한다. 소빙하기의 특징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평균 기온이 1, 2도만 떨어져도 그 차이는 무척 크죠. 당시 북극의 빙하가 남쪽으로 뻗어내려가고 그린랜드에 있던 바이킹의 식민지가 기온 변화로 사라져버리고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가끔 템즈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얼음 축제라고 해서 얼어붙은 템즈강에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죠.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겁니다. 흑점이 사라지면서 태양이 생긴 어떤 변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태양의 열 에너지가 줄어든 건 아니었다. 흑점이 많아진다고 해서 태양이 뜨거워지거나 밝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흑점의 영향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태양의 다른 면을 봐야 한다. 태양이 지구에 주는 것은 열과 빛만은 아니다. 선탠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외선이 있다. 태양은 우리의 피부색을 바꿀 정도의 자외선을 지구에 보내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태양이 방출하는 자외선의 극히 일부로, 나머지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걸러진다. 그렇듯 지구에서는 태양의 실체를 접할 수 없다. 태양의 진면목을 보려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야 한다.
곳에선 태양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외선 속에서 흑점은 은백색으로 불타고 있다. 엑스선 파장을 통해 보면 더욱 역동적이다. 흑점의 뜨거운 가스에서 나온 연기 기둥이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양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이나 엑스선을 통해선 온도가 무려 1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뜨거운 대기까지 볼 수 있죠. 반면 표면 온도는 6천 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끊임없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태양의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1970년대 스카이랩의 우주비행사들이었다. 전엔 누구도 태양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때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태양을 보기 위해 천체망 원경을 고정하기 시작했다. 태양과 헬리오스의 관측 위성인 소호가 가장 큰 활약을 했는데, 이 위성은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점, 즉 태양과 지구 간의 인력이 균형을 이루는 위치에 있다. 소호는 우주공간에 자리 잡고 태양의 모습과 운동 상태를 자세히 지켜보았다. 소호는 태양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물론 코로나 물질 분출까지 보여주지요. 태양 반경 30배의 거리까지요. 소호는 태양의 폭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주었다. 소호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월식과 비슷한 현상을 연출하며 태양을 둘러싼 대기와 표면의 폭발 과정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플레어 폭발과 코로나 물질 분출이 나타나는 것은 흑점 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태양의 대기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그 온도는 수천만 도로 극도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다 폭발하고 나면 에베레스트 산만큼의 물질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 극소기에는 폭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11년마다 찾아오는 극대기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폭발이 일어난다. 각국의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 폭발의 원인을 깨달아가고 있다. 원인은 핵융합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자성 때문이다. 태양은 아주 복잡한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 표면에 눈에 익은 흔적을 남긴다. 자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 흑점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자성은 무려 만 배나 증폭된다. 태양에서 자성이 가장 강한 부분은 흑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석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볼 때 흑점의 자성은 대략 1000에서 2000 혹은 3000 가우스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석의 자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00에서 1500 가우스입니다. 흑점의 자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물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흑점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값도 크고 자기장 내 에너지 양도 훨씬 많습니다. 일정 면적의 자력으로 치면 여기 있는 자석과 비슷하지만요.
걱정은 강한 자기장의 영향으로 태양 내부의 열과 빛이 위로 올라오지 못해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성능 좋은 관측기구로는 태양 주변의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도 있다. 마치 막대자석 주위에 쇳가루가 모여들듯 태양을 중심으로 둥근 띠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띠는 100만 도로 달궈진 플라즈마 때문에 생겨나는데 큰 것은 높이가 20만 킬로미터나 된다. 이 자기장은 불안정한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때 자기장에 흐르는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대략 10에서 21줄 정도가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의 10배에 달하는 양이죠. 물론 그 수천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방출될 때도 있습니다. 둥근 띠는 태양의 자기장이 꼬여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긴장이 고조되어 자기장이 끊어지는 순간 태양의 대기층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는 그간 자기장에 들어찬 에너지가 갑자기 터져나오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무줄을 손가락에 감고 힘껏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손을 놓으면 고무줄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죠. 흑점안의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에 퍼져나오게 된다. 때로 이것은 지구로 날아들기도 한다. 빛이 춤을 추는 오로라 현상은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양극으로 밀려가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태양풍이 대기 상층부를 강타하면서 극지방의 하늘엔 오묘한 빛이 생겨난다. 태양의 주기가 극에 달해 태양풍이 강하게 몰아칠 때는 북극 하늘의 빛을 아테네나 쿠바 같은 남쪽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양풍과 자기장의 충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자기장을 따라 항해하는 철새들은 길을 잃고 경주용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태양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고래의 집단 자살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기장 교란이 지구의 전파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태양풍은 위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혀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많이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폭발의 형태로 자성이 강한 에너지와 코로나 물질을 분출하는 순간 당장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휴대폰 통화 중에 소음이 나고 끊어지는 일이 생기죠. 태양의 운동이 활발해질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항공기, 그리고 무기 유도 장치까지 위성 통신에 의존하는 시스템들은 우주 날씨 때문에 장애를 일으키곤 한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의존할수록 태양의 운동에 더 많이 영향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 날씨가 달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지구의 기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흑점이 사라진 것이 소빙하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쩌면 별 관계가 없는지도 모른다. 태양의 운동이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이 자초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역설적으로 태양을 이용해 지구에 열을 식히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태양열을 활용해서 온실 효과를 멈추는 것이다. 미국 남서부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은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 그간 지구에는 화재와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이어졌습니다. 지구가 지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쉬어가라는 경고인 셈이죠. 아리조나주 메사에 전기가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올드 오라이비라는 마을이 있다. 이것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지다. 호피 인디언은 천년 동안 여기서 자연과 어울려 살아왔다. Rather... 그렇다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필요할 때는 전기를 쓴다. 사막의 맑은 하늘 아래 놓인 태양 전지판 두어 개면 한 가구에 필요한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매일 태양에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빕니다. 태양이야말로 최상의 에너지 공급원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을 돌리고 컴퓨터를 쓰고 낮에도 불을 켜는 일이 많아지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이라는 원자로가 있죠. 예전에 우리는 태양이라는 잠재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효과나 비용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대규모로 또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태양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접시는 태양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한 지점에 태양열을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전기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기존의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보다 두 배 이상 효과가 있다. 접시 하나가 작은 마을 하나를 감당할 수 있고 몇 개가 모이면 도시 하나를 움직일 수도 있다. 시스템 하나당 10가구에 필요한 25킬로와트의 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대규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만 개 정도로 늘려서 5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낼 수 있게 말이죠. 그 정도면 웬만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 맞먹습니다. 얼마 전 최초의 상업용 태양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8,000평방미터 부지에서 거울로 무장하게 될 태양력 발전소는 샌디에고시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기술과 효율이 높아지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태양광 접시는 스톤헨지나 오크니의 석조 기념물과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5천년의 간극이 있긴 하지만 태양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길 바라고 그 빛과 에너지를 쓸 수 있길 바라는 인류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강력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태양이고 그런 태양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해왔지요. 부디 후손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태양은 아마도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를 지키고 돌봐줄 것이다. 인류가 앞으로 10억 년을 더 살아간다 하더라도 역시 곁에 있어줄 것이다. 하지만 먼 옛날 태양이 태어났던 것처럼 언젠가 죽어 사라지는 날도 올 것이다. 태양의 수소는 50억 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게 된다.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들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태양의 핵은 무너지고 결국엔 나머지 가스가 터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암흑이 찾아온다. 태양과 지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게 된다. 그리고 은하계 한 구석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우주 저편에서는 이와 똑같은 과정이 15개 별에서 되풀이되게 된다. 광활한 우주에서 반짝이는 이름 모를 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1세기 광활한 우주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제 미지로의 문이 열리려 한다.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펼쳐진 황야의 한 복판. 울퉁불퉁한 바위가 드러나 있는 이 장소를 화성으로 가정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진이 새로운 우주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퍼, ready to start our EVA converge. You read us? 이곳에선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인간의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복을 입은 사람은 지질학자입니다. 다양한 항목에 걸쳐 실제 지질 조사를 재현하고 움직이기 편한 우주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운동 성능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중이죠. 반드시 화성으로 가서 이 편한 우주복을 입고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지질학자가 화성을 조사할 때 필요한 모든 동작이 가능해서 분명 만족스러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름 1.5m의 거대한 풍선 모양의 바퀴를 지닌 이 차량은 화성용 탐사차입니다. 몬스터 로버로 불리는 이 차량은 바위 투성이든 가파른 벼랑이든 자유롭게 움직이며 돌아다닐 수 있죠.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위험한 장소로 보내는 이 차량은 장착된 TV 카메라로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런 유형의 탐사 차량을 준비해서 가져간다면 화성 탐사에선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을 우주 비행사나 연장, 그리고 그 밖의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수송차로 쓸 수 있겠죠. 사실 우린 이 차량이 거친 지형을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통과하며 비행사들을 추적해서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의 두 번째 용도는 예를 들어 절벽처럼 비행사들이 접근해서 몸을 가누기엔 너무도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렇듯 화성 탐사 계획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 다목적 차량을 이용해서 어렵고도 위험한 작업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성으로의 우주 비행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화성을 향해 장장 4억 킬로미터의 모험을 나서는 우주선. 공상의 세계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이 머나먼 여행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바로 바깥을 도는 별, 화성. 우리 모두는 밤하늘의 한결 밝게 빛나는 이 붉은 별에 마음을 빼앗겨왔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 로엘은 약 100년 전에 자비로 천문대를 만들어 화성 관측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성 표면에서 검은 띠무늬를 발견했죠. 어쩌면 이것들은 운하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화성에 문명이 있을지 모른다는 높은 기대감으로 갖가지 모습의 화성인을 상상해냈습니다. 화성엔 정말로 운하가 있을까요? 화성인은 있을까요? 그리고 화성은 과연 어떤 별일까요? 인류는 화성을 향해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화성 지표면의 높이와 온도 등을 측정할 관측 장치나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성 표면을 자세하게 조사했죠. 탐사선이 촬영한 영상은 무려 10만 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운하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화성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이고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조금 더 긴 약 24시간 40분입니다. 표면의 지형은 워낙 변화무쌍해서 지구에선 볼 수 없는 장엄한 풍경도 펼쳐져 있죠. 붉은 대지의 지평선 위로 피어오르는 구름. 화성에는 적은 양이지만 대기가 있어서 구름도 생겨납니다. 그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것이 바로 올림푸스 산이죠. 높이가 2만 7천 미터로 에베레스트 산의 약 3배에 이르는 태양계 최대의 화산입니다. 화성의 적도 부근을 가로지르는 마리너리스 협곡. 가장 깊은 곳이 9,600m에 이르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화성의 기온은 이 적도 부근에서 낮에는 영상 약 15도까지 오르지만 밤에는 영하 100도로 곤두박질치죠. 이른 아침이면 협곡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도 합니다. 검붉은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세상. 하지만 해질녘에는 대기 중에 먼지가 작용해서 하늘이 파랗게 물드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화성으로 가서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고픈 심정이군요. 유인 화성 비행은 인류가 우주를 마음에 두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우주로 모험을 나선 인류가 맨 처음 목표로 삼은 것은 달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지구 밖 천체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미소 양대국이 격렬한 우주개발 경쟁을 잇따라 펼치던 냉전의 와중에서 미국은 국가의 위신을 걸고 이러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선두에 서서 아폴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끈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그에게 있어서 달은 우주개발을 향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화성이었으니까요. 그 흥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달 착륙 2주일 후, 폰 브라운은 미국 정부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화성 비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13년 후인 1982년을 목표로 인간을 화성으로 보낸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죠. 우주선으로 약 300일이면 도착하는 화성. 그곳에서 80일간에 걸쳐 다양한 조사와 탐험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은 대략 열흘 만에 달까지 왕복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에 비해 수백일에 걸친 화성 비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머나먼 여행입니다. 게다가 아폴로 계획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지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 해도 이것을 실행하기엔 무리였겠죠. 미국이 유인 화성 비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바로 그 점, 구소련 역시 화성 비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달 착륙 경쟁에서 미국에게 뒤진 소련으로선 화성이야말로 차기 우주 개발의 크나큰 목표였으니까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같은 해인 1969년엔 지상 화성선이라는 이름의 실험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성행 우주선과 비슷하게 만든 이 시설에서 인간이 수백일에 걸친 장기간의 여행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하려 한 것이죠. 마침내 구소련은 실제로 우주에서 오래 머무는 실험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 쏘아올린 소유주 9호. 두 우주 비행사는 당시 세계 기록인 18일간의 우주 체류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지구로 귀환한 그 두 사람을 본 과학자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18일간의 비행으로 두 사람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몸이 허약해졌으니까요. 무중력의 우주에선 근육이나 뼈가 예상 밖으로 빨리 약해지기 때문이었죠. 당시의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지구 귀환 후의 체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불과 닷새간의 우주 체류로 근육의 힘이 30% 가까이 떨어진 예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화성으로 가는 건 무척이나 오랜 기간에 걸친 비행을 견뎌내야 함을 뜻하죠. 수백 일 동안 무중력의 환경이 계속되는 장기간의 우주 비행에서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것이야말로 화성 비행을 계획한 우리들이 하루속히 풀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일주일이나 이주일의 우주 체류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우주 비행사들. 이들은 수백 일에 걸친 비행을 마치고 화성을 탐사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이 과연 무중력인 우주에 장기간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고 만 것이죠. 1986년 그 소련은 우주정거장 미르호를 쏘아올려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미르호엔 최대 6명의 우주비행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과 식량은 지구로부터 운반해오며 조종실이나 실험실은 물론이고 샤워실이나 휴게실까지 마련돼 있죠. 이 미르호가 바로 우주 장기 체류의 연구 무대가 된 것입니다. 생물의학 문제 연구소의 부소장 벨러리 폴리아코프 박사. 폴리아코프 박사는 직접 미르호에 탑승한 후 우주 장기 체류로 근육이나 뼈가 약해지는 것을 억제할 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박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운동이었죠. 미리 짜둔 운동 계획에 따라 실천했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최소한 2시간으로 무려 60가지 항목에 이르죠. 그 항목들을 실행하는 순서와 횟수는 물론이고 시간도 분 단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 운동 계획이 근육이나 뼈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몸이 제멋대로 떠다니는 무중력 속에서의 운동은 더 어렵기 마련. 그래서 바닥에 묶어둔 강력한 고무줄로 몸을 고정하고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운동 실험은 화성 비행에 따르게 되는 다양한 의학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러닝머신 같은 운동을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죠. 무중력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자연스레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운동을 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땀을 흘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장기간의 화성 비행에서 비상사태를 무사히 넘긴다거나 화성 표면에 착륙한 후 탐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체력 단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폴리아코프 박사는 운동 외에도 100여 개 항목에 걸쳐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심장 기능은 약해지지 않았는지, 면역력은 저하되지 않았는지, 평형 감각은 둔해지지 않았는지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료를 모았죠. 1995년 3월 22일 폴리아코프 박사는 우주 체류 438일의 세계 기록을 세우며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화성을 비행하기엔 충분한 기간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폴리아코프 박사. 나중에 조사로 근육이 15% 약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박사는 수백일간의 화성 비행에 맞먹는 장기간의 우주 체류를 어떤 식으로든 견뎌낼 수 있음을 직접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르호에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문제였죠. 폴리아코프 박사에게도 장기간 우주 체류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중요한 연구 과제였습니다. 날마다 생물의학 문제 연구소에선 우주에 머무는 비행사의 교신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심리 상태를 관찰합니다. 폴리아코프 박사의 경우에도 교신 내용과 말투, 작업의 진척 상황은 물론이고 목소리 주파수 변화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분석되면서 정신 상태가 관찰되고 있었죠. 그가 우주 체류를 시작한 지 두 달째 자료에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저도 모르게 갑자기 허둥댄다거나 심한 우울증에 빠지곤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운을 낼 수 없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난감한 일이었죠. 미르호 우주비행사의 자료입니다. 우주 체류가 시작된 직후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서서히 그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다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서 처음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이때 비행사가 범한 조작 실수의 횟수를 조사해봤더니 스트레스가 늘어남에 따라 실수한 횟수도 늘어남을 알 수 있었죠. 제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우주 비행사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우주라는 외부와 차단된 세계에 고립돼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습니다. 폴리아코프 박사의 경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의 접촉이었죠. 가족의 메시지를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나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해지는 가족과의 교신 등이 큰 위안을 주었다는군요. 지상과 교신에서 가족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그때까지의 긴장이 풀려서 그 후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과의 교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이 됐으니까요.
지구 주위를 도는 미르호에서 우주 비행선을 지탱해 준 것은 지구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성 비행의 경우 화성 가까이에 있는 우주선에서 보내온 전파가 지구로 전달되기까지는 무려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가 곤란합니다. 우주 비행사한테 늘 지구를 느끼게 해주고 정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상 화성선을 이용해서 그 대책을 찾아보았습니다. 1995년 승무원 세 사람이 90일 동안 갇혀서 지내는 폐쇄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승무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도된 것은 바로 식물 재배입니다. 원래는 식량을 작업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밀 재배 장치를 실험 장치 안으로 들여보낸 후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하루에 두 번 모두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밀을 돌보게 했죠. 실험이 시작되자 승무원은 우주 체류 상태와 똑같은 외부와 차단된 형태로 생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한 달 보름 뒤 변화가 생겼습니다. 승무원들이 처음에 비해서 많을 때는 하루에 7번씩 정해진 것보다 약 두 배의 시간을 들여서 밀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돌볼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승무원들이 모여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광경도 눈에 띄었죠. 이 실험에 참여한 알렉산더 이비안스키 씨는 정서적인 안정이 무너지려고 할 때 밀에 손을 대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늘 밀 곁에만 와 있으면 마치 지구의 푸른 대지와 만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곤 했죠. 게다가 밀이 잘 자라나거나 이삭이 패는 걸 보면서 승무원 전원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식물 재배는 우주 비행사한테 지구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정서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물론 우주 비행사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년간 우주 장기 체류에 도전해온 미르호. 미르호는 화성 비행을 이루기 위한 그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 미르호 덕분에 우주에서 인간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그 이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게 됐죠. 이렇듯 미르호는 장래 화성 비행에 크게 기여할 귀중한 자료를 남겨주었습니다. 2001년, 미르호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에 완성될 예정인 국제우주정거장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으로부터 30년. 이제 미소가 우주 개발을 놓고 경쟁하며 유인 화성 비행의 선두 다툼을 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화성 비행의 꿈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커다란 수수께끼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탐사선 바이킹호가 촬영한 화성 표면의 엄청난 영상 자료들. 보내온 자료가 자그마치 5만 5천 장에 이릅니다. 구소련이 계속해서 인간의 장기간 우주 체류에 도전해온 것에 비해 미국은 탐사선이 보내온 수만 장의 영상으로부터 화성 표면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왔죠. 화성은 검붉은 불모의 대지가 펼쳐져 있고 생명체 안은 무관한 별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영상을 조사하는 동안에 특이한 지형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레이터들 사이를 꿰매듯이 지나가는 구불구불한 줄이 몇 가닥씩 보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뒤이어 다양한 장소의 지형을 세밀하게 조사해봤습니다. 몇 가닥의 가느다란 줄이 하나의 굵직한 줄과 연결돼 있습니다. 마치 여러 지류가 합쳐져서 흐르는 지구의 강을 빼어 닮았군요. 이런 지형은 물이 흐른 흔적으로 보입니다. 물은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이던 화성. 하지만 이렇게 강의 흔적처럼 보이는 지형이 곳곳에서 발견된 거죠. 한층 더 흥미로운 지형도 발견됐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골짜기인데 폭이 100km로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의 골짜기였죠. 이 골짜기를 지질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갑자기 대량의 물이 흐르자 대지가 패이면서 생긴 지형 같습니다. 정말로 물이 흐른 흔적일까요? 1997년에 탐사선 마스페이스 파인더가 화성에 착륙합니다. 마스페이스 파인더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1.8m가량의 커다란 바위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암석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위 대부분이 한결같이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소에 홍수가 일어나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위들을 떠내려가게 한 흔적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화성 표면에는 불모의 대지가 펼쳐져 있을 뿐 그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화성 표면에 벼랑간 대량의 물이 나타납니다. 거침없이 밀려드는 대홍수. 폭이 100km에 이르는 거대한 홍수가 대지를 핥기어냅니다. 이런 대홍수가 화성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물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 지하에 대량의 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물이 화산의 열을 받아 단숨에 뿜어져 나온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려는 듯 화산 바로 근처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화면의 위쪽 부분이 화산의 분화구 이고 그 기슭에는 푹 패인 듯한 지형이 다우벨리스 협곡입니다. 바로 이 벼랑에서 물이 흘렀을 것으로 믿어지는 몇 가닥의 흔적이 발견된 거죠. 과학자들은 이 흔적이 그다지 풍화되지 않은 아주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촬영되기 직전에 물이 흘렀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최근에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그 숫자가 120여 곳에 이릅니다. 화성 지하에 대량의 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커다란 충격이었죠. 과학자들은 화성에 대량의 물이 있다면 지구의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화성에도 분명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는 커다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브리지포드. 화산 활동 때문에 열을 받아 끌어넘친 지하수가 여기저기 물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생물학자인 잭 파머 박사는 화성의 다우벨리스 협곡도 이런 식으로 끓는 지하수인 열수가 흘러나온 흔적으로 보고 있죠. 열수 속에는 생명에 필요한 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량의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물속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위 표면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잭 파머 박사는 다우벨리스 협곡에서 열수가 솟아나온다면 그곳에도 여기처럼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성 생명체 탐사는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지구에선 판구조론에 의한 것이나 풍화작용 그리고 지각을 파괴하는 것들에 의해 생명이 탄생한 초기의 증거가 사라져버렸지만 화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은 탄생 이후로 비교적 활동이 적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화성은 지구와는 달리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 화학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죠. 거기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지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그런 시도에 크게 공헌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날의 우주 생물학자라면 누구든 화성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화성 탐사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생명체. 그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화성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 탐사실. 화성 생명체 발견에 기대가 높아진 지금 이곳에선 새로운 화성 비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 전반까지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화성 비행용 우주선의 설계와 로켓 엔진 성능 등의 검토가 거듭되고 있죠. 이번 화성 비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용입니다. 화성 계획의 실현 여부가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주선의 무게입니다.
우주 개발에서 무게는 곧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1kg의 물체를 화성까지 운반하는 데는 대략 1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에 쓰이는 무게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린 우주 비행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무게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른 무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추진 연료의 양을 줄인다거나 발사 장비의 크기까지 줄인다면 비행 계획 전체의 비용이 줄어들겠죠. 아무튼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줄여야만 우주 비행에 드는 비용도 낮아지니까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열쇠는 바로 연료입니다. 우주 왕복선 발사대에 우뚝 서 있는 갈색의 거대한 연료 탱크. 연료는 우주선 전체 무게의 95%를 차지합니다. 우주선 무게의 대부분이 연료인 셈이죠. 연료를 줄이지 않는 한 무게를 크게 줄이진 못합니다. 우주 비행이 없어서는 안 될 연료를 과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애리조나 대학의 스리다 박사는 되돌아오는 우주선 연료의 일부를 화성에서 만들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스리다 박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성의 대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화성 대기에서 모은 이산화탄소와 지구에서 실어간 수소를 섞은 다음 태양 전지에서 나온 전기로 반응시킵니다. 이때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메탄가스를 연료로 쓰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는 연료의 일부를 화성에서 만든다면 160톤의 무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벌여온 탐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어떤 유능한 탐험가든지 탐험에 나설 때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부터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기나긴 탐험을 계속했고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콜럼버스 전후의 탐험가들도 모두 그러했죠.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탐험은 실패했습니다. 화성은 새로운 탐험 대상이므로 우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성에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알고 있다면 그 탐험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쓰는 물 역시 엄청납니다. 마시거나 씻는 데 필요한 물만 줄잡아 17톤에 이르니까요. 재활용 시스템으로 이런 물을 2.2톤까지라고 합니다. 또한 우주선 안에 설치된 몇 톤에 이르는 전선은 무선 기술 등을 활용해서 크게 줄이는 방법도 검토 중이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화성 비행 계획에선 과거의 폰 브라운 박사가 계획한 것보다 무게를 약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만 이용하더라도 화성 비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군요. 현재 검토 중인 화성 비행 계획에선 첫 발사가 2018년으로 예정돼 있죠. 그 후 화성까지의 비행이 180일, 화성 체류가 571일입니다. 현재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화성으로의 머나먼 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왜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꼭 집어서 설명해줄 단 하나의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법 타당한 이유들을 이것저것 모두 종합해보면 꼭 가야만 할 것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겐 선천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보고자 하는 탐험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간이 화성을 아주 그럴듯한 탐험 대상으로 점찍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제법 타당한 이유죠. 그 중에 새로운 걸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으면 사회가 갈수록 쇠약해진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탐험을 통해 늘 삶의 활력을 얻고 성장해 나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법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거길 가야만 하는 과학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화성을 알아내려고요. 무엇이 화성을 그처럼 메마르고 차가운 사막으로 만들었을까? 지구를 빼어 닮은 행성이 왜 그토록 지구하고는 딴판으로 변했을까 하는 의문들 때문이죠. 게다가 지구의 어린이한테 뭔가 큰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걸 주려는 이유도 있겠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한테 뭔가 배울 거리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만한 걸 제공해 줘야 하니까요. 2018년 5월 17일, 마침내 지구를 떠날 그날이 찾아옵니다. 화성까지는 4억 킬로미터, 머나먼 여행의 시작이죠. 승무원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6명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 우주선은 미르호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쌓은 장기간의 우주 체류 경험을 살려서 운동시설이나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출 것입니다. 샐러드 머신으로 불리는 이것은 러시아의 실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식물 재배 장치죠. 샐러드 머신으로 향추 같은 야채를 재배하면 승무원의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화성 우주선이 나아갈 어두운 우주 공간. 여기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주선 안에 울려 퍼지는 경고음. 강력한 태양 방사에 노출된 거죠. 제어판에 불타오르는 태양의 영상이 비칩니다. 관측 장비가 태양 표면의 폭발 현상을 잡았군요. 바로 이때 태양이 우주를 향해 강력한 방사선을 흩뿌립니다. 지구에선 자기권이란 장벽이 있어서 안전하지만 우주 공간에선 태양 방사선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죠. 이 방사선을 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 방사선은 화성 비행에서 손꼽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리의 하나죠. 경고음이 울리면 승무원들은 화성 우주선 중심에 있는 대피실로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대피실 주위엔 물탱크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속엔 태양에서 방출된 방사선 대부분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승무원들은 이 대피실에서 태양 폭발 현상이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지구를 벗어나 180일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화성 비행. 여기엔 전혀 뜻밖의 위험들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분명 인류 최대의 모험이라 할 수 있죠. 지구를 떠나온 지 무려 180일째. 드디어 착륙할 시간입니다. 화성 착륙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하자 선체는 150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2018년 11월 13일, 인류는 마침내 화성에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이후, 약 반세기 만에 다른 천체에 착륙한 거죠. 이렇게 해서 571일에 걸친 화성 탐사는 시작됩니다. 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체는 정말 있을까요? 이 미지 세계로의 탐험은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품어온 수수께끼들을 풀어나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에게 하나뿐인 지구라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달에 견줄 수 없으리만치 머나먼 화성으로